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출석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버섯돌이. 네. 다음 원이. 네. 다음 달인이. 네. 다음 나린. 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박수.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반가운 거 맞죠? 네, 반가운 거 맞아요. 아, 최대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원 출석 완료했고요. 자, 오늘 배울 수업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어떤 수업인지 아는 사람? 저요. 원희. 쌤 칠판 뒤에 적혀 있어요. 아, 그러네. 눈썰미가 굉장히 좋네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저작권이요. 맞아요. 오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그럼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저요. 달인. 사람이. 네. 사람이 만. 얼었나요? 네. 사람이 만? 무엇을 만든 것에 대한 권리요. 오! 사람이 어떤 걸 만든 것에 대한 권리? 네. 오! 맞습니다. 네, 비슷한데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인 친구 일기 써요? 네, 써요. 달인이가 쓴 일기가 있다면 그 일기에 대한 저작권은 달인이한테 있는 거예요. 오, 일기도요? 네, 그럼요. 여러분들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막 음악을 작곡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볼까요? 네! 자, 저작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생활 곳곳에도 숨어 있고요. 그럼 나린이부터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아이돌 댄스를 좋아하는데 아이브 애프터라이크 커버 댄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네, 우리 나린 친구 질문 너무 좋았고요. 아이돌 댄스도 안무가가 음악에 맞춰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무를 추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할 때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린 친구? 조심해야 되겠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버섯돌이. 제가 요즘에 포켓몬에 빠져 있는데 네. 제가 포켓몬에 나오는 피카츄를 따라 그렸는데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거니까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포켓몬을 좋아해서 직접 그렸으니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피카츄 캐릭터는 버섯돌이 친구가 직접 창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 그렸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를 그려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온전히 우리 버섯돌이 친구의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까 그 피카츄 그림도 혼자 가지고 있거나 그냥 뭐 친구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고요. 네. 얼마나 잘 그렸나 한번 보게.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달인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어벤져스를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는데 혹시 커뮤니티에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건 가능한가요? 어벤져스를 캡처해서 올린다? 물론 캡처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적으로 이용하는 복제는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벤져스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 또는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경우라면은 허용되기도 합니다. 아, 그럼 감상평이랑 이렇게 같이 적어서 올려야겠네요. 그러면은 너무 괜찮죠? 쌤! 저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친구들이 좋다고 허락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구들 몰래 올리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품의 저작권자는 사실 친구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친구들한테 잘 허락을 맡아서 올려야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이 됐나요? 네! 네. 진짜요? 네. 네!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누군가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으로 뛰면서 즐겁게 저작권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저작권 퀴즈 하러 고고싱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고고싱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올드한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약간 좀 비웃은 것 같은데 원희 친구? 아니 아니죠? 그러면은 함께 협력하는 저작권 퀴즈로 가보죠. 하나 둘 셋 고고 씨. 네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니까 좀 출출하지 않아요?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아 그래서 여기 제가 빵과 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는 우유 급식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아 우유 우유. 우유 학교에서 나눠줘요? 네. 요즘 안 나와요. 요즘엔 안 나와요? 네. 어. 라떼는 무조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교시쯤 우유가 나오면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 선물을 걸고 저희가 우유 급식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달인이는 무슨 빵 좋아해요? 포켓몬 빵이에요. 아, 포켓몬 빵? 그거는 빵이 좋은 게 아니라 띠부씰이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 달인이는요? 치즈빵이요. 치즈빵. 느끼하지 않아요? 좀 느끼. 아, 느끼한 걸 좋아하는구나. 오빠가 막 느끼한 얘기 안 하고 그러나요? 저 오빠 아니고 동생인데. 아, 미안해요. 네, 우리 버섯돌이는 무슨 빵 좋아해요? 초코빵이요. 초코빵. 아, 저도 초코빵 좋아하는데. 자, 우리 원희는요? 소세지빵이요. 소세지빵.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유급식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우유급식 챌린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총 5개의 저작권과 관련된 퀴즈를 드릴 건데요. 퀴즈를 잘 듣고 OX, 여기 앞에 보이죠? 말판. 네, OX를 잘 선택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상자 위로 점프를 하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둘둘 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대2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정답인 상자에는 단단한 우유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을 때? 안 넘어지겠죠? 안 무너지겠죠? 근데 이제 오답일 경우에는 빈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넘어지겠죠? 푹 빠지겠죠. 네. 자, 최종적으로 더 많은 퀴즈를 맞춰 전진한 팀에게는 여러분이 먹고 싶던 우유와 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깽이네부터 하도록 할게요. 처음 말 누군가요? 아, 달인! 오케이. 제가 첫 번째 문제 읽어줄게요. 잘 들어요. 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이다. 오. 오! 자, 자,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아, 박수! 네, 다음 문제. 저작권은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법이고 어린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X. X? 오! 네, 정답입니다. 여, 잘하네? 평소에 저작권에 관심이 많았나요? 아니요. 근데 들으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네. 아, 머리가 좋네. 자, 세 번째 문제. 이거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이돌 댄스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오. 오.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야, 오.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네, 안무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원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벌써 혼자 세 칸까지 왔어요? 내가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다. X. X?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아, 어, 조심, 조심. 오, 아. 틀렸습니다. 네, 여기 앞에 거기 서주시고요. 아까 저작권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디어는 그냥 생각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바톤 터치 할까요? 한 문제 남았어요. 끝까지 갈 수 있겠는데? 달인이가 네 칸까지 와줬는데 우리 나린이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죠.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명한 요리사의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자, 두뇌 풀가동. X. X? 자, 한번 띄워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정답입니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 야, 자, 요리 레시피를 아무리 공들여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분이 만든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토깽이네는 자, 첫 번째 네 문제까지 갖고 나린 친구가 마지막 문제를 맞춰서 전원 통과했습니다. 박수. 네. 어때요? 버섯돌이 팀 다 성공한 거 보니까 좀 기가 죽나요? 네? 그럼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모르겠어요. 자, 그럼 두 팀은 누가 먼저 출격할 건가요?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많이 가놓고
오, 먼저 많이 가놓겠다. 이러다가 첫 번째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버섯돌이 팀 퀴즈 갈게요. 아,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나요? 네. 오, 눈썰미로? 안 될 걸.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진 않았을 걸.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작권 전문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다. 다 바꿀 기회 드릴까? 아, 정답입니다. 네, 찍었지 솔직히.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다. 오. 오? 진짜로? 친구들하고만 보는 건데?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이야,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캡처한 것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 중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 오빠 어때요?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찍는 것 같아요? 잘 찍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제까지 맞췄어요. 자, 세 번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어렵다. 아, O일까요? X일까요? 오. 오! 야!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아, 틀렸습니다. 네. 저작물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AI가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이라도 유튜브에 올릴 때는 원작자의,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 자, 자신있게 한번 가볼까요? 정답입니다. 네. 원희 친구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틀릴 것 같은데요. 틀릴 것 같다고? 맞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출 것 같다 그래야지. 다섯 번째 문제. 구매한 제품을 개봉하는 언박싱 영상은 저작권 침해다. X. X? 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와! 자,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영상은 보통 제품을 소개하거나 정보 전달의 목적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야, 다섯 명 다 맞췄어요. 박수! 네. 이렇게 되면은 둘 다 통과한 거잖아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박수! 네, 다 같이 즐기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저작권에 대해 수업도 해보고 OX 퀴즈도 해봤어요. 어땠나요, 우리 원희 친구부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공부도 됐다고 해. 공부도 됐어요. 뭐 아바타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 우리 버섯돌이 친구는 어땠어요? 새로운 걸 배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작권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제 유도신문에 잘 넘어오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나린 친구는 오늘 어땠어요? 이거 할 때는 무섭진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용기 있게 본인의 정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 모습 멋있었어요. 우리 다린 친구는 어땠어요? 저는 학교 공부는 재미없는데 이 공부는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학교 공부는 재미없지만 저작권 공부는 누구랑 했기 때문에? 도티 삼촌이랑. 네. 도티 삼촌이랑 했기 때문에 재밌었다. 짱.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저작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이 저작권이 잘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티, 토깽이네, 버섯돌이 팀이 함께 진행한 저작권 퀴즈였습니다. 박수! 자, 모두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